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 전하늘이라고 하셔도 되고 앨리스라고 하셔도 되고요. 저는 사다리를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정글짐을 탐험하는 느낌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커리어를 잘 상징해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로 얘기를 시작할게요. 그 나이트클럽을 들어가는 세 가지의 문이 있대요. 나이트클럽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못간지 오래됐지만 첫 번째 문은 99% 사람들이 들어가고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문이고, 두 번째 문은 부자들이 들어가는 VIP 문, 그리고 세 번째 문은, 그리고 언제 어디서는 항상 세 번째 문이 있는데, 줄에서 이탈해 나와서 복도를 달려가고 장애물을 넘어서 문을 한 100번쯤 두들기면 혹은 창문을 깨면 식당으로 슬그머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항상 어디에나 있대요. 저는 이제 높은 빈도로 항상 세 번째를 선택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에 관한 얘기를 할게요. 2012년도 3월, 한 about 10년 전이죠. 제 영어는 처참했고요. 그 경영대를 졸업한 사람이 토익이 900이 안 나오는 건좀 슬프죠. 그리고 STX라는 대기업에서 한 2개월 정도 일한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다가 2개월 만에 나오는 정신나간 사람이 누굴까 했는데 그게 저였던 거죠. 그리고 외국 학위도 없었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국내 대학도 다 같은 국내 대학이 아니에요. 그 외국물 먹은 애들은 또 어릴 때 외국 자주 갔다 온 애들은 또 외국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데, 저는 이제 생 한국인이었고요. 그런 제가 이제 대기업을 때려치고 싱가포르의 편도행 티켓으로 온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통장에 단돈 200만 원 있었고, 싱가포르행 편도행 티켓 있었고, 그리고 싱가포르의 무굴집 이제 친척네 집뭐 이런 것도 없었는 이제 관광객 비자로 들어온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어떠냐면 2021년 11월, 제 본업은 이제 미국 가전제품 브랜드 닌자 샤크라는 브랜드의 APAC 마케팅 총괄이고, 1년 8개월 전에 싱가포르에 이 회사에 조인해서 이제 브랜드를 가전제품을 런칭을 했고, 그때 시작할 때한달 매출이 기준이 2천만 원이었는데, 이런 득보의 브랜드를 광군제라고 이제 1111이라고 가장 큰그 알리바바가 하는 1111, 그 제일 큰 마케팅 있잖아요, 이커머스. 그거 기준으로 쇼피랑 라자다라는 이 로컬에서 1, 2위 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저희 제가 제품이 2위, 4위, 가전제품 전체 4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사이드 잡으로 이너뷰티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10개월 전에 저 혼자 이제 창업하고 런칭을 해서 지금은 한국의 이너뷰티 제품을 싱가포르로 런칭해서 이게 수입해서 파는 그런 일을 간의 수공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집, 제가 사는 집 콘도인데요. 제가 이제 배송하려고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반전표를 다시 한눈에 보시면 이제 10년 만에 영어는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규직 경력도 없이 맡던 사람에서 그래도 APAC 총괄한 마케팅 디렉터를 하고 있고, 이제 집도 없었지만 월세지만 싱가포르의 도심지에 럭셔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통장에 있어서 문제인, 투자를 안 하고 있어서 문제인 현금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투자 및 연애도 실컷 할수 있을 만큼의 워라밸, 그리고 만족감과 안정감을 동시에 주는 직업을 10년 만에 이루게 됐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10년 만에 이렇게 반전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이제 왜 해외로 나가야 했는지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으로 대학을 갔는데, 저는 친하던 친구들이 이제 유학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프롬을 가는 거 보면 저는 되게 부러웠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막 다시 대학에 해외 유학생 전역으로 한국 대학을 되게 잘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고 뭔가 좀 있지 않을까? 불공평하지만 뭐좀 그렇다. 근데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신입사원도 열심히 지원을 하는데, 저는 이제 한 50개, 100개 막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해외 대학을 또 다닌 친구들은 해외 유학생 전역으로 회사를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아, 이런 더러운 세상,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의 잠정적 결론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에 만드는 것을 되게 잘하는 나라인데, 수출 및 파는 것을 해외 시장으로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왜냐면 여기서 되게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한국도 알면서 해외도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 글로벌 세일즈 역량이 있는 사람이 그때도 필요했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가 이제 저의 가설이자 저의 노스 스타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해외로 나가야 했어요. 왜냐면 필요로 되는 인재가 돼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그중에서 이제 왜 싱가포르를 굳이 갔는지는 제가 이제 막 분석도 할 수, 사실은 분석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약간 그때 생각으로는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그래도 할수 있는 것과 잘하고 싶은 건 영어였으므로 영어권 국가에서 골라봤어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정도였는데,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가본 적도 없고 무섭고 낯설어서 이제 탈락.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현지 사람들보다 아무것도 잘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내가 한국인이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이라는 게 저에게 짐이 되지 않고 무기가 되는 나라는 각종 기업의 APEC 세일즈 HQ 헤드쿼터가 있는 싱가포르가 홍콩뿐이었던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때는. 그리고 홍콩은 이제 패션과 금융의 중심지였는데 저는 이제 패션 테러리스트에다가 금융에도 너무 관심이 없어서 제가 통장에 현금을 들고 있잖아요. 좀 더 제너럴한 비즈니스들이 있는 그 싱가포르로 결정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이제 무조건 왔는데요. 이 로고들을 제가 이제 막판에 이제 막 집어넣었는데 제가 이제 10년간에 했던 커리어들을 보면은 6개에 걸친 되게 다양한 직업을 했고 회사 타입도 되게 다양해요. 뭐 미국 소비재 대기업, 스타트업, 실리콘밸리 IT 기업, 뭐 중소기업, 창업까지 되게 다양한 걸 했고 이 산업에도 공통점이 사실 거의 없어요. 뭐 소비재, IT, 리크루팅, 물류, 가전제품, 이커머스 뭐 되게 다양한데 아 그리고 거의 다 직무가 또 일관적이었냐? 그것도 또 아니거든요. 커머셜 뭐 임원 뭐 지금은 임원을 하고 있지만 브랜드 마케터, 헤드헌터, 세일즈, 커스터머 석세스 서비스. 그래서 이게 객관적에서 시각에서 보면은 사실 제가 이거 쓰면서 생각했죠. 아니 이거 어떻게 좋은 이력서라고 갖고 올 수 있는 거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민망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나에게 맞는 적성이나 내가 하고 싶고 잘하고 이런 걸 찾기 위한 여정이 되게 힘들다는 거, 10년에 걸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근데 이제 무엇보다 이 커리어 정글짐이 결코 낭비된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 왜냐하면 제가 이제 노스스타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해외로 한국이 이제 해외로 진출할 때 다리가 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다양한 산업에서 이런 다양한 직책을 거쳤던 거는 저 혼자 거의 이제 매니지먼트 트레이닝 임원 코스로 혼자 제가 돈을 받으면서 밟은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워낙 인더스트리도 다르고 직책도 달랐지만 그 회사들이 제가 지금의 커리어를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때 다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싱가포르는 해외 생활 적응 난이도가 제일 낮은 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제가 싱가포르에서 찍은 사진인데 regardless of race, language or religion. 여긴 정말 그래도 차별을 한국인이어서 대우를 받았으면 받았지 차별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간신히 2년 동안 주어진 기간, 약간 엑스패스로 온 기간을 겨우 버티다 돌아가고 한국에서 일하나 여기서 일하나 도대체 차이가 뭐지 싶을 정도로 여기서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여기서 너무 적응을 잘하고 두 번 다시 자기는 이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되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해외나 한국이라는 문화 차이보다는 더 큰 거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컬처 차이가 더 크다 생각해요. 예컨대 구글 싱가포르나 구글 한국은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사는 거를 그냥 커리어만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을 바꾼다는 의미로 보면은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의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단 삶을 바꿀 각오로 나왔으면 제가 강추하는 네 가지 팁이 있어요. 제가 정글짐을 자유롭게 논하들 수 있었던 네 가지 팁이 있는데 정말 이거 저의 경험에 의한 팁이에요. 그래서 이게 네 가지가 되게 잘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중요도를 꼽으면 네트워킹, sharing what you know, 실력, 그리고 한 번에 두 가지 일하기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니까 네트워킹. 저는 이거를 reaching out for help라고 해요. 도움을 받는 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현지 회사에서도 할 수도 있고 인더스트리 이벤트, 관심 산업 친목, 뭐 온라인 커넥트, 링크드인 이렇게 다양한 채널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생활에 가장 큰 소득을 네트워크라 생각하는데 이거는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들어서 기억하고 있는 대학교 때 기억하고 있는 얘기인데 대학교 때 우리 교수님이 컨설팅 회사에서 인턴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이 교수님이 혼자서 되게 일을 열심히 하는 똑순이 타입이었는데 그때 이제 인턴이 두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둘은 약간 좀 둘이니까 딱 경쟁 구도가 있었나 봐요. 둘이 같은 리서치 주제를 받았고 그걸 이제 언제까지 제출하기로 했는데 교수님은 바로 엄청 몰입해서 자료 조사를 했대요. 근데 인턴이 다른 인턴은 어디서 전화하고 커피 마시고 막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하더래요. 그래서 교수님은 이제 아 제가 정신을 놓았나 했는데 막상 이제 발표하는 날 아무것도 못 들고 올 줄 알았던 걔가 엄청 많은 자료를 정리해서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은 혼자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고 있었을 동안 이 다른 인턴은 선배, 아는 사람, 뭐 친구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이제 도움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누가 더 잘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교수님은 제발 너네들은 혼자만 일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하라는 교훈을 저희한테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 현상이 이제 외국에 오게 되면 이만큼 커져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한국 사이에서만 있는 거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 근데 외국에서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네트워크가 이제 전 세계로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네트워크 힘을 느꼈던 순간들을 몇 개를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이제 스타트업에서 레퍼런스 체크를 했던 거를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싱가포르의 로컬 스타트업에 다닐 때 저희가 약간 슈퍼스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쟤를 데려와야겠다. 미국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벤치마크 회사에서 되게 좋은 성과를 냈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싱가포르 사람이었고, 그래서 완벽한 이력서에 막 발표시키니까 어깨를 너무 잘 깨고 있어서, 아 얘가 왜 우리 회사를 오려고 하지 하는 게 비현실적이라고 느낀 정도였는데, 저는 이제 감이 쌓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링크드인으로 얘랑 나랑 커넥션 공통 뮤추얼이 누가 있을까 보다가, 이 사람이 전에 일했던 그 회사에서 제 링크드인에 다녔던 사람이 일한 걸 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링크드인에서 일했던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하지만 제가 링크드인 알룸나이, 우리 같은 회사에 한번 일했던 사람이니까 그냥 그 메시지를 보내서 우리 같은 회사에서 일했는데 이 레퍼런스 체크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알았다고 주변에 물어봐 주겠다고 해서 주변에 물어보더니 저한테, 아 얘 고용하는 거 내가 너라면 굉장히 신중할 것 같다. 왜냐면 이 슈퍼스타가 쓴 이력서에 쓴 그 모든 게 뻥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회사에서 자기 성과를 과장해서 얘가 뻥 쳐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약간 비윤리적인 거로 잘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사람 지분을 주고 데려올 뻔했으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회사를 구했다고 막 이제 그랬던 경험도 있었고, 근데 막 걔가 막 미국에 있던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저희는 다 커넥트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옆에 거는 저희가 이제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말레이시아를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데, 이제 워낙 이 제품이 TV 홈쇼핑이랑 되게 잘 맞는 제품이라서 그 TV 말레이시아 TV 홈쇼핑이랑 얘기하고 싶어서 제 주니어한테 말레이시아 TV 홈쇼핑 컨택 좀 넣어봐라고 했더니, 얘가 한 달 동안 말레이시아 방송국에다가 이제 연락을 했는데 답변이 안 오더래요. 제가 이제 PNG 다닐 때 전 동료한테 말레이시아 홈쇼핑 연락처 있냐고 하니까 임원부터 머천다이저 실무하는 사람까지 명함 세 개를 딱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되게 탁탁 되는 순간들이 제가 한 7년 일하니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이 마지막 거는 제가 이제 제 사업을 하잖아요. 이제 근데 이거를 싱가포르에서 제가 제 택배 싸는 것도 바빠서, 아 필리핀에도 어떻게 해볼까 하는데, 제 친구들이 이제 또 여기서 싱가포르에서 일하게 되면 동남아 각국에서 온 사람들과 친구가 되니까, 이제 이 필리핀 친구가 내가 그 너네 너 제품 우리가 갖다 팔면 안 돼라고 해가지고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 진출 파트너까지 이렇게 쉽게 되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 힘을 느꼈던 순간들이 있죠. 그리고 뭐 이제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예전에는 저는 회사 잘릴까봐 이제 무섭고 그랬는데, 지금은 회사 잘려도 괜찮아요. 왜냐면 같이 고생했던 친구들이 다 어디서 한 자리씩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네트워크를 어떻게 쌓느냐에 대한 실질적인 팁을 드릴게요. 네트워킹의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알룸나이 마피아라고 부르는데, 부제는 이제 좋은 회사들은 퇴사자 관리가 확실하다. 그래서 보이시는 화면은 링크드인에서 링크드인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퇴사를 하게 되면은 링크드인 알룸나이 네트워크로 초대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 12만 2천 명 정도 멤버가 있는데, 링크드인은 그 퇴사한 사람들을 한 번씩 오피스에 초대해서 맨날 파티를 열어줘요. 서로 캐치업도 하고.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똑똑한 거냐면, 우리 회사를 나갔다고 배신자가 아닌 거예요. 링크드인에서는 넥스트 플레이라고 이직한 사람 되게 축하해주거든요. 이게 회사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뽑아놓고, 그런 사람들이 또 나가면 어디 가서 망하겠어요? 한 자리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링크드인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고 있으면 회사가 세일즈를 하는데 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사자 관리를, 퇴사자 관리를 굉장히 확실히 해주거든요. 이걸 이용하시고, 또 PNG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젠틀하게 하는데, PNG의 마케팅 프레임워크를 배워서 여기서 막 이렇게 막 쇠뇌받고 나간 사람들은 그걸 딴 데 가서 또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마케팅 했던 사람들을 약간 PNG에서 마케팅 했던 사람들을 PNG 마피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엔간한 큰 회사에서는 PNG에서 이제 마케팅 했던 사람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PNG를 다녔을 때 알던 사람이 아니어도 그냥 PNG 출신의 마케터라는 것만으로도 바로 유대감을 형성하거든요. 좋은 회사에 갔다면 그 안에서 네트워킹을 하고 친구를 사귀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건데, 저는 스나이퍼처럼 조준하라. 링크드인에서 커피챗을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산업, 직무, 주제, 회사 뭐 이런 거를 저는 가끔 링크드인 그냥 심심한 검색을 해봐요. 요새는 잘 안 하는데, 요새는 이직에 대한 워낙 생각이 없어서. 근데 이제 상해에 갔을 때, 예를 들면 상해 놀러 가기 전에 상해에서 흥미로운 회사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있나 봐요. 예를 들면 이 지금
제가 스크린샷 한 거는 중국 버전의 배달의 민족 스타트업이 얼러마라는 데가 있대요. 상해에 그게 있대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보니까 이 임원, 파운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데 만났거든요, 저는. 그래서 만나고 뭐 이란에 놀러 갈 때는 이란에서 가장 큰 의류회사를 이런 식으로 만나고 광저우에 갔을 때는 또 짝퉁을 팔아 성공한 사업가도 만나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배워서 싱가포르에서 실행한 그 팁이 있는데 마케팅 팁이 그로우 해킹 팁이 있는데 그게 제가 한현 회사에서 한 가장 큰 성공의 비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없으면 가서 구하라 이제 각종 인더스트리 컨퍼런스 요새는 코비드라서 많이 없지만 이게 되게 많거든요. 이게 진짜 꿀이에요. 그래서 없으면 가서 구하라.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P&G를 그만두고 싶어서 죽겠을 무렵이었어요. 근데 스타트업은 가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지를 몰라서 이제 이메일로 아시아에서 제일 큰 스타트업 컨퍼런스가 이제 홍콩에서 열린다는 광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었는데 그 제일 티켓이 제일 싼게 500만 원이더라고요. 뭐갈건 아닌데 굳이 내가 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좀 보다 보니까 자원봉사라며 하루에 4시간 정도 일하고 나머지는 컨퍼런스에서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신청하고 홍콩에 비행기 티켓만 사서 참석했던 이제 컨퍼런스가 라이즈라는 컨퍼런스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원래 컨퍼런스에서 꽃은 우리가 열심히 강연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술 마시면 사람들 사귀는 게 이제 꽃인데 거기서 이 가운데 있는 친구가 싱가포르에서 왔다고 하는데 잘못 놀고 있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에서. 그래서 제가 도와줬거든요. 제가 되게 잘 노니까. VC도 여기 있고, 다른 스타트업 큰 것도 여기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놀도록 도와줬는데, 얘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게 됐는데, 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스타트업이 3분 피치, 그, 이제 엘리베이터 피치 있잖아요. 거기서 최종 세팀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1위 하면은 너 우리 회사에 오래는 거예요. 핀지 나갈 거면. 그래서 제가, 1위 하면 가겠다 했는데, 1위 한 거죠, 얘가. 이게 싱가포르 스타트업 사상 최초로 얘가 글로벌 피치 대회에서 이제 1등을 했어요. 얘가 이 회사에 이제 임원으로 스카우트돼서 되게 가게 됐죠. 근데 물론 여기 뒷얘기가 있는데, 물론 나이트에서 만나서 얘가 바로 결정한 건 아니고, 얘도 몇 가지 테스트를 나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스피커 라운지인데, 왼쪽은 그 라이즈 컨퍼런스에서 스피커들만 갈수 있는 라운지예요. 스피커들은 이런 대기 타는 럭셔리한 라운지들이 있더라고요. 화장실도 따로 있고. 그래서 얘는 이제 아무튼 최종 세 팀이 되었으니까 스피커들만 갈수 있는 라운지에 특별 배지가 있었고 그 배지가 없으면 라운지에 못 들어가거든요. 1인당 1배지. 근데 저는 그 라운지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거기 틴더 CEO가 있는데 제가 틴더 CEO를 꼭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쫄랐죠. 나좀 데려가 달라. 그러니까 얘가 안될것 같다. 이 배지 나도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 팀원들도 다못 들어가고 나만 들어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도해봤냐. 당당하게 한번 들어가 보자. 만약 안 된다고 입밴 하면 머쓱하게 내가 돌아서면 되지, 쪽팔리면 되지. 그렇게 쪽팔린 것도 아니고. 시도를 했는데,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때 느꼈대요. 자기 코파운더도 못 들어온 여기를 제가 이제 정주영 회장님 마냥, 임자 해보긴 했어? 해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세를 보면서, 얘는 우리 회사에서 뭐라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를 데려오고 싶었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으로 얘가 이제 당시 시리즈 A 레이즈 중이었는데, 소프트뱅크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도무지 연이 닿지 않아서 저한테 혹시 아는 사람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소프트뱅크 있진 않았지만 한 달이 건너면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 해서 미팅을 잡아줬고 얘가 얘는 정말 뭐든 물어오는 애구나 확신을 했고 이제 그렇게 조인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은 소뱅에 다니는 사람은 제가 또 어떻게 아느냐. 이제 거기서 두 번째 팁이 나와요. Sharing what you know. 아는 것을 공유해야 돼요. 저는 현대인들은 지식과 정보에 대한 서로에 대한 빚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공짜로 팀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알면은 나눠야 돼요. 보상을 못 받을지언정. 그래서 어디다 공유할 것이냐, 뭐 블로그, 깃허브,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뭐 소셜미디어 다양하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제 소셜미디어에 그냥 싱가포르에 와도 괜찮다라는 거를 나누려고 시작을 했다가 자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러면은 스케일업을 하게 내가 이거 알려줘야겠다 해가지고 브런치 작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구독자가 2만 구독자 됐고, 링크드인도 8천 커넥션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그 출판사가 연락이 와서 책도 출간하게 되고, 또 심심해가지고 코비드 락다운으로 갇혀있던 유튜브 라방을 그냥 했더니 유튜브가 이제 또한 1,7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최대한 제가 아는 것을 최대한 진실하게 나누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책 사람들이 물어봤어. 책 팔아서 그돈좀 벌었냐? 근데 책 팔아서 한달 월급값도 안 나오고 브런치도 링크드인도 열정페이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왜 하냐? 이게 피플 마그넷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모더레이터 분인 준영님도 이 커리어 세션에 참석하신 기덕님도 나중에 창업가 세션에 참석하신 이주원님도 제가 다 학연, 지연, 혈연도 아닌 블로그연으로 만나게 된 인연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어울려 다닌 사람 5명의 평균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는 빌리지에 사는 그 마을에 사는 시대도 아니고 메타버스처럼 모두가 연결되는 세상에 사는데 내가 이렇게 얇더라도 가끔 만나도 생각이 잘 통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내 세상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세상이 넓어지면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소통하는 사람들이 내 세상을 바꾸면 내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쓰면서 저도 이제 내가 왜이 ROI가 안 나오는 짓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막몇년 후, 한 5년이 훅 지나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 덕분에 만난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더라는 교훈을 제가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팁, 실력인데 여기서는 이제 적성과 강점, 호기심, 시간 때려붓기 정도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생각보다 실력이 제일 중요할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또 이제 실력이란 게 되게 추상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흐름을 잘 만나거나 운이라거나 이런 게 너무 큰 역할을 해서 실력은 제가 꽤나도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세개 중에 적성과 강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 때려붓기는 잠깐 멘션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워낙 다양한 직업을 계속 바꾸면서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한 3개월에서 6개월가량 시간을 무지하게 때려붓고 그냥 일하다 보면 어떤 인더스트리든 어떤 직업에는 조금 익숙해지긴 해요. 그게 한 3, 6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적성과 강점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면 여기 이분이 무슨 부처님, 예수님 같이 나왔는데 저희의 P&G에서 저의 제가 제일 좋아했던 엑스보스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You win by playing with your strength, not by improving your weakness. 저는 생각보다 강점과 약점이 굉장히 명확한 사람이고, 전 제가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늘 강조했던 게, 너의 강점으로 너는 정말 이길 거니까 강점에 우리 집중을 하자. 너의 약점은 네가 너를 끌어내리지 않을 정도로만 하자라고 했는데, P&G와 잘안 맞았지만 100년 넘게 살아온 회사는 다 이유가 있더라. 그래서 P&G는 인재를 키우는데 되게 진심인 회사였고, 파이럭스나 이제 360 피드백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 강조하는 게 강점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 이런 프로그램이 없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주변에 물어보시길 추천해요. 나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계시고, 그렇지만 늘 강점에 포커스를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강점에 맞는 조직을 조금 전략적으로 찾아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되게 중요한 멘탈리티인데 저도 약간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수학, 과학 뭐 이거 다 잘한 다음에 예체능까지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멘탈리티로 이것도 못하는데 딴 거는 잘하겠어? 라고 하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딴거 잘해요. 같은 마케터라도 저는 P&G에서 마케팅을 할 때보다 작은 회사에서 마케팅을 했을 때 훨씬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역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에 두 가지 일, 고민될 때는 작게 병행해서 시작하기인데, 저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본업을 하면서 계속 부업을 했던 것 같아요. 링크드인 다닐 때는 브런치 작가 및 출간했고, 스타트업 다닐 때는 샤크닌자 마케팅 컨설팅을 부업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본업이 되면서 저는 이제 다제 스스로의 그 창업을 했었죠. 그래서 새로운 일은 병행해서 작게 시작하면 그 리스크를 줄이면서 그게 작은 커넥팅 다시 돼서 다음 걸로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굿뉴스 is 저는 이제 싱가포르에 너무 힘들게 왔지만 제가 엄마한테 명언을 남겼는데 엄마 저 싱가포르 갈때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들이 미쳤다고 할 만큼 용감한 선택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남들보다 더 좋은 기회를 얻겠냐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한국에서 다들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하고 자기 계발하는데 왜 내가 더 좋은 기회를 그분들보다 얻어야 되느냐. 근데 이제 굿뉴스는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미친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IT 스타트업 쪽에 한국 사람들이 이미 많고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한국이 리딩하고 있는 인더스트리가 이제 커머스 쪽, 인플루언서, 블록체인 이런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이자 단점, 이게 되게 흥미로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미래 세계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조업이든 이커머스든 에이전시든 한국은 소비자들이 혹하게 만드는 것들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PNG 때도 그러니까 PNG는 APEC 마켓을 다 보니까 아시아 마켓을 다 보니까 그 아시아 마켓 다 볼 때 한국은 디자인 인스피레이션 마켓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영감이 필요할 때 한국을 봐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가도 디스플레이가 남달라요. 그 한국 백화점 가면 다른 백화점과 남다른 디스플레이를 되게 소비자들의 취향이 워낙 까탈스럽기 때문에 극강으로 발달돼 있어요. 글로벌 에이전시가 못하는 그 감각을 한국의 에이전시들이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한국에서만 싸우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커머스도 인플루언서도 모든 게 한국이 되게 세비하기 때문에 한국에는 한국에서 일한다는 건 약간 미래를 보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에요. 뭐가 일어날지 한국을 보면은 힌트가 보인다. 근데 이제 단점도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피엔지에서 생리대만 3년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오가닉 생리대 오가닉? 유기농 생리대가 나온 지가 10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아직 커튼 생리대라는 개념조차 생소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 분들이 이게 얼마나 좋은데 아직 없다고? 라고 시작하는 것들이 맥락과 맞지 않아서 망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슈퍼마켓의 왼쪽은 한국의 슈퍼마켓이고 오른쪽은 선진국의 슈퍼마켓인데 어떤 걸 느끼시면 되냐면 소비자들의 니즈가 한국은 굉장히 분화가 많이 돼 있다. 그래서 원하는 것들이 너무 이제 막 하이 레벨의 니즈가 되어 있어요. 막 생리대가 바람도 통해야 되고 막 생리 왜 바람을 통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바람 통해야 되고 내 건강에도 좋아요. 어떻게 생리대가 건강에 좋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한국 맥락에서 말이 되거든요. 소비자들이 다 그게 니즈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 보면은 아직까지도 선진국조차도 리키지, 생방지, 끝내주는 흡수율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몸에 좋은 생리대 트렌드가 반드시 해외에 오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이런 까탈스러운 소비자들 덕분에 미래를 보여주는 좋은 카탈로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일어날 수 없는 미래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또 다른 거는 한국은 이제 특수한 인프라의 승리가 있어요. 이커머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페이먼트 배송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이제 특수한 상황이라서 이게 됐었던 건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커머스 무조건 뜬다라고 하면 조금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저한테 혹시 따로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오른쪽은 제 링크드인 QR코드고 왼쪽은 제가 이제 냈던 책 이름인데 당신의 이 집을 바랍니다예요. 저한테 인쇄도 더 이상 안 올 것 같지만 책을 읽어주시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